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여러분, 날씨가 또 순식간에 훅 추워졌는데요. 올해도 제가 빠질 수 없는 겨울 아우터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W 컨셉에서 제 취향의 예쁜 아우터들을 한번 잔뜩 골라봤고요. 데일리룩의 찰떡인 예쁜 코트들부터 패딩, 트위드 자켓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서 겨울 내내 활용하기 좋은 코디 팁들까지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첫 번째로 제 올겨울 데일리룩을 책임져줄 브라운 컬러의 울코트입니다. 제가 패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컬러의 코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브라운 컬러의 코트가 제일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런 무채색 룩을 이너로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브라운 컬러 코트를 입어주게 되면 차분하면서도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게끔 룩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브라운 컬러감 자체도 저렴해 보이는 특유의 쨍한 카멜 컬러가 아니라 회끼가 섞여서 차분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거든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 코트다 보니까 실적만 봐도 마감 같은 거나 이런 단추 하나하나까지 다 고급지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코트핏 자체도 딱 떨어지는 포멀한 핏이라서 입자마자 고급진 느낌이 드는 실루엣인데요. 이게 주머니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캐주얼 룩에 같이 매치해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해주기 좋은 고급진 느낌의 코트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우터입니다. 두 번째 코트는 짠!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화사한 버터 컬러의 코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이 코트 컬러감이 정말 웜톤을 위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지만 약간 그 퍼스널 컬러 할 때 그 천 갖다 대는 것처럼 이렇게 웜톤의 얼굴빛을 확 살려주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또 재질도 이렇게 뽀글뽀글한 느낌이라서 귀용귀용한 느낌이거든요. 겨울에도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크림 컬러감에 허카라 포인트도 있어서 평범한 룩에 이 코트 하나만 툭 걸쳐줘도 룩 전체가 사랑스러워지는 마법의 코트입니다. 이 퍼카라 부분도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룩에 따라 깔끔하게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코디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스타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좋은 코트라서 이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안 겹치는 스타일의 다양한 아우터들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트인데 짠!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연말 룩으로 입기 좋은 이런 원피스 스타일의 코트도 한번 골라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롱 와이셔츠를 입어주고 카라를 바깥으로 빼서 귀여운 원피스 스타일로 연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코디를 해주니까 단추로 오픈해서 입어줘도 살짝 보이는 셔츠랑 부츠 덕분에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코디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굳이 와이셔츠가 아니더라도 뭐 하얀 색깔 원피스나 폴라티에 반바지 이런 조합으로 코디를 해줘도 당연히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요. 이 동글동글한 버튼 포인트가 너무 귀엽고 일단 얘도 이 재질감이나 디테일 자체가 딱 봐도 고급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원피스 코트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날에 꺼내서 입어주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우터입니다. 짜잔! 그리고 다음은 겨울에 빠질 수 없는 패딩들도 한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딱 요런 느낌의 회색 패딩을 히뚜루마뚜루 정말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회색깔 패딩을 하나 소개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패딩 회색깔 색감이 막 엄청 흔한 느낌의 회색은 아니고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빛에 따라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오묘한 그레이 컬러감이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패딩과는 다르게 핏도 가오리 핏이라서 입었을 때 더 귀엽고 아방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똑딱이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 충전재는 덕다운이라서 아시다시피 진짜 진짜 따뜻해요. 솔직히 딱 요 느낌의 비슷한 회색 숏 패딩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패딩은 핏 자체가 귀엽고 예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무 때나 매치해주기 좋은 실패 없는 패딩입니다. 다음은 짠!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양면 패딩이거든요. 솔직히 겨울 아우터들이 대부분 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면 아우터를 사게 되면 아우터 두 개를 산 느낌이라서 되게 동그든 느낌이 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톤 다운된 블루 컬러 패딩면이랑 이렇게 뒤집어주면 짠! 완전 다른 느낌의 그레이 컬러 플리스 재질면이 나와요. 둘 다 막 코디하기 어렵지 않은 컬러라서 데일리 룩에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해주기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거 팬츠랑 어그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서 완전 귀용귀용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줬거든요. 개인적으로 플리스 면의 이 큰 주머니 포인트도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플리스 패딩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그냥 패딩보다 안쪽이 플리스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 심플한 디자인에 양면으로 활용해주기도 좋고 또 보온성까지 따뜻해서 추천드리는 패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짠! 요 트위드 자켓 한번 골라봤거든요. 딱 봐도 그냥 겨울 컬러감이 차분한 차콜 컬러에 이렇게 검정 색깔 배색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금장 단추로 고급진 느낌까지 살려준 너무 예쁜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런 트위드 자켓은 그냥 걸쳐주기만 해도 엄청 꾸민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완전 캐주얼한 룩에 이 트위드 자켓을 매치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흰색 폴라티에 데님 팬츠처럼 완전 기본적인 코디에다가 이 트위드 자켓 하나만 툭 걸쳐줘도 확 센스있어진 느낌이 들죠. 여기에 볼캡까지 착용해주면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꾸안꾸 룩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위드 자켓 연출법이니까 우리 동생들도 꼭 이렇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짜잔! 여기까지 미리 준비하는 겨울 아우터들 한번 쭈르륵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당연히 제가 W 컨셉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우터들 할인 기획점 알차게 준비를 해왔고요. 또 우리 구독자 동생들께만 드리는 시크릿 쿠폰까지 더보기란에 추가로 남겨둘 거니까 그것까지 꼭꼭 확인하셔서 최대 할인율로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옷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상품인 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렸던 옷들과 코디법들까지 우리 동생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